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필리핀 필리핀 관련해서 한국 SBS 뉴스 스토리가 취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방송이 됐습니다. 5박 6일간의 촬영에 여러 곳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고, 대부분 취재의 목적은 외국에 살아가는 교민들이 외교부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방송국에서 다루어서 외교 문건이 두 장밖에 되지 않는 그 문건을 좀 보완하고,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 좀더 우리 정부에 관심을 갖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방송을 해갔습니다. 취재를 해갔는데, 오늘 방송에는 그런 부분이 매우 약하게 이렇게 어필이 됐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기대는 안 했는데 기대 안한 것보다 더안 나왔더라고요. 좀 필리핀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좀 한소리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필리핀에서 이렇게 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교민에 대해서 대처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임마누엘 교회 조현무 목사님 인터뷰 분량에서도 핵심을 비껴 간것 같고, 그리고 직주시 미망인인 최경진 씨가 기자가 물어보는 답변에,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사건 당시에 대사관이나 외교부의 도움을 받았나, 도움이 되었나라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고, 최경진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이렇게 편집이 되고, 다른 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편집된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최경진 씨 미망인이 한 얘기가 이 편집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편집이 되었다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방송에서는 그리 극단적인 그런 답변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좀 지켜보던 저로서는 좀 안타깝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민 인터뷰를 통해서 외교부나 대사관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부분에서는 편집이 돼서 크게 어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를 했는데, 경찰 영사 인터뷰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하는 얘기 자체가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해서 크게 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나 우리 외교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상투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쓰지 않은 것으로 방송사 내에서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은 한국 언론들이 필리핀을 취재를 해갔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혼자만이 짊어져야 될 짐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단체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달라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외교부가 아닌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사 업무를 뛰고 있는 한국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짧은 임기 동안 교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